네. 우리 시대에 가야금 연주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 한 분과 오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지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같이 앉았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그냥 방학이지만 이것저것 또 가을에 있는 연주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이 몇 가지나 되나요? 그냥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 사실 멀잖아요. 그러면은 뭐한 달에 몇 번을 이렇게 내려가시는 건가요? 네, 한 달에 한세 번, 두세 번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이제 그 제가 가서 이제 모든 공연, 중요한 공연 기획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주자들 지도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죠? 지금, 7년 딱 넘었어요. 네. 벌써 그쪽으로 가셨다는 그 이제 맡으셨다는 얘기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7년이나 됐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서울과는 또 다른 그 김해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김해가야금 연주단 소개와 함께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은요,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일하게 시립으로 있는 가야금 연주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뭐 매년 정기 연주와 그다음에 뭐 학교 순회 연주 또 김해 시민을 위한 여러 연주회를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는 김해시에서 그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씩 주최하고 있어서 그큰 행사도 아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해 가야금 연주단,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이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가야금 연주자들의 아주 총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 네. 몇명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 아마 저까지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김해에 있긴 하지만 뭐 연주력이나 아니면 또 곡목 레퍼토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라고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든 발전이 우리 이지영 교수님 가신 다음에 더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금 이제 화학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서울대학교로 가신 지는 몇년 되셨어요? 학교 간지 지금 1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아, 네, 11년. 세월이 정말 빠르죠. 그러게요. 네. 아직도 저는 굉장히 젊은 연주자 이지영 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그냥 중후한 교수님으로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학과장 역할을 맡고 네, 지금 맡고 계시죠? 있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올해가 서울대 국악과가 창립된 지딱 60주년 되는 해예요. 그렇죠. 59년에 네. 그래서 만들어졌으니까. 저 이제 가을에 이제 동문음악회와 뭐 홈커밍 데이 뭐 이런 것들 많은 행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리 제가 오늘 미리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 앞두고 이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워낙에 그 서울대 국악과의 가야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 가야금 교육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야금을 혼자 맡고 계신 네, 거죠? 저 혼자 가르치고 예전에는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네, 계셨어요. 이재숙 이재숙 김정자 선생님. 교수님. 네. 이제 두분 중에 김정자 선생님 제자시고요. 학부 때는 김정자 선생님께 배웠고요. 또 아, 대학원에서는 이재숙 이재숙 선생님께 선생님. 공부했습니다. 예. 두분다 이제 스승을 네. 모셨는데, 뭐, 두 분의 어떤 영향을 가장 그 본인이 잘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학부 때 이제 김정자 선생님께 정악을 배웠는데요. 네. 정말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정악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악은 누구나 다 들으면 정말 졸린 음악, 또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음악이었는데 정말 선생님을 만나면서 정악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연주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정말 정악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자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정악의 가장 큰 특징, 매력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가야금 정악은 더 이상 단순할 수 없는 음악이에요. 정말 가장 단순한 음악. 그렇지만 그 가장 단순한 음악으로 가장 전통적인 그런 소리를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화를 보면
모든 그림 화면이 꽉 채워지지 않고 굉장히 여백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가야금도 하나 나오고 그다음 음까지 뭐 짧게는 1초, 길게는 한 3초 정도까지 음과 음 사이가 그렇게 길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어났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정악을 잘 연주하기 위해서는 그 가야금 정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음악,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재숙 선생님한테는 어떤 걸좀 많이 네, 배우셨나요? 이재숙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산조하고 창작곡을 배웠는데요. 특히 선생님한테 이제 창작곡을 많이 배우면서 네. 정말 창작곡을 연주할 때 기본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아티큘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워서 선생님 덕분에 정말 제가 현대음악 연주가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참 합니다. 선생님 복이 많으신 아, 것 저는 정말 선생님 복이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럼 네. 이제 그렇게 두 스승으로부터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이제 배우셨는데, 지금 이제 본인은 제자들한테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저는 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학생 서울대 처음 오면서 아, 정말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정 사명감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 선생님들만큼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가야금의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전통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그리고 한 사회 사람으로서 그꼭 지켜야 될 그런 매너라든가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보여주는 건 물론 이제 직접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고 어떻게 교정을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제자들이 닮아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는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이재용 선생님만의 독특한 그 가야금 학습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헤이스트링인가요? 그 이제 제자분들이랑 얘기 네. 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다양한 연주 기법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주하는 아주 그 학교에서 배운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수업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냥 학생들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야금이라는 그런 악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좀더 창의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린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딱그 이걸 해봐라, 똑같이 네. 답습하게 하는 게 그래서 아니라. 창작곡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네가 생각해서 정하거라 이런 쪽으로 네. 많이 가르쳐요. 물론 굉장히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이정 선생님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네, 다른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선생님들 많이 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네. 산조도 산조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돌아가서요. 악보 없이 그냥 학생들하고 제가 부전심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산조를, 예. 그럼 굉장히 다양한 시험을 이제 오히려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걸 다시 이제 그 실천하고 계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전통 교육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금 그대로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재영 선생님 제자들이 지금 이제 사회 나와서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김해도 가시고 또 학교에 나가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이재영 선생님의 가장 그 트레이드마크가 연습벌레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을 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 사실이 아닌가요? 벌레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냥 가야금을 좋아해요. 아, 예. 가야금 좋아하고 내년이면 가야금 시작한 지 50주년 되는 해예요, 내년이. 그래서 네. 요즘 좀 만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50년이나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50년이나 됐는데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욕심이 아닐까요? 이미 에, 충분히 잘하고 그냥 계신데. 즐겁게, 저는 항상 갈굼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즐겁게 하고 있어요. 우리 유정 선생님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전통 정악이라든지 민속음악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기본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셨지만은 한때 또 현대음악 그 앙상블을 만들어서 오랜 기간 아주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셨잖아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이렇게 현대음악에 정말 거의 막 정말 목숨 건 것처럼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산조를 안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 아니요, 산조는 정도로 제가 평생 해야 한 되는 거고. 음악이고요. 그때, 1998년도에 이제 그 CMEK라는 팀을 이제 제가 구성을 했는데, 그 팀은, 국악기하고 양악기가 같이 컬라보레이션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팀을 만들게 된 것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해금이나 아쟁 이런 악기도 국악기라고 하는데, 진짜 제가 대학교 와서 알고 봤더니 그게 외국에서 수입된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서양 악기도 한 2, 300년 지나면 한국 악기처럼 같이 우리 한국 음악을 연주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양악 분들과 연주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한국 음악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음악들이 또 외국에서 연주를 하면 너무너무 굉장히 혁신적인 음악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들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 한국 악기 소개하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그 정악도 다르고 사실 민속악 산조 느낌도 다르고 현대음악도 느낌이 다른데 물론 이제 가야금이라는 어떤 그 악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모드가 전환이 되나요? 어떤 정신적인 거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기분 이런 게확확 바뀌나요? 글쎄, 근데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풍류하고 또 민속음악을 아주 시골에서 배웠어요. 그 번번 출신 할머니한테. 그래서 그런 전통 음악들은 너무 익숙하고요. 그리고 현대음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맞다기보다는 이거를 해서 뭔가 새로운 한국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가야금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자들이 저보다 더 연주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해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지영 씨 그러면은 이지영 교수님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잘 외우는 분으로 또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외우는 게? 창작곡들 아유, 뭐 외우고. 외우는 것이 자랑인가요? 어려운 곡들은 다 이지영 교수님이 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외워져요? 그 글쎄, 어려운, 특히 이제 그냥. 외국 작곡가들 요즘 많이 또 연주를 하잖아요. 네네. 예. 예, 특별한 그냥.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가야금을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그냥 않을까요? 계속 반복 연습. 아, 네네. 그러시군요. 이제 최근에 그 여섯 장짜리인가요? 네네. 여섯 장짜리 CD 음반과 최근에 또 이제 그 다시 이제 유행하고 있는 LP 음반을 내셨어요. 음반은 몇년 걸린 거예요? 그 작업하시는데. 한 10년 가까이 됐고요. 10년. 옛날에 어느 땐가 굉장히 어떤 곡을 연주를 잘했는데, 그때 제가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외국 가는 바람에 녹음 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는 또 흐지부지 되고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정말 뭔가 녹음하고 싶을 때는 바로바로 해놔야 음반을 내지 않더라도 되는구나. 녹음은. 녹음을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섯 장짜리 전집 음반을 내게 됐는데,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후회되는 점도 많아요. 왜냐면, 그때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지금이 훨씬 더 잘하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냥.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음반인 것 같고, 이제 LP 음반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그 음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제 LP가 대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LP 음반을 따로 제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도 LP 음반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쵸, CD도 우리 다 없던 LP였죠. 시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다 LP 들으면서 제가 공부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LP 틀어놓고 영선에서 한바탕 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LP에 대한 굉장히 그 향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음반사에서 LP를 내자고 하셔서 아 저도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어머 이런 또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네. 그래서 같은 음악인데도 참그 어떻게 다 소리가 너무 감정에 따라서, 달라요. CD, LP하고 CD하고 LP하고 음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또 이제 음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음악들이고 또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올 계획인가요? 아직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고요. 네. 일단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예. 지금 막 이제 끝나고 음악 이제 녹음 중이시라고 네.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한 음악들이에요? 가지는 그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진도 식김꽃 음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그 진도 식김꽃 중에서 길다금 부분을 제가 한 25분 정도로 이제 가야금 독주로 녹음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내년쯤에서 제석거리를 또 녹음을 하려고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있어요. 원래 진도 식김꽃에 네. 가야금이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지는 아예 안 쓰이는 않잖아요. 악기죠. 그쵸? 예. 네. 근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번에 그 가야금 전집 음반 내면서 그 허튼가락이라는 이제 음반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여러 전통 음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네. 연주가 안 하는 그 대풍류라는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야금으로 새롭게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음악들이 쭉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 음반을 만들면서 가야금으로 이렇게 새롭게 전통 음악식으로 이렇게 레파토리를 만드는 것이 제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쭉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 진도 식김꽃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안 별신꽃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야금으로 한번 쭉 선율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럼 생각이 본인이 들었어요. 지금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본인이 다 그러면 악보 작업도 하는 네네, 건가요? 악보 악보 작업하고 작업도 있어요. 네. 하면서, 예. 이제 악보 작업을 한다는 거는 본인은 다 이제 뭐 외워서 하시겠지만, 네. 제자들한테도 다음에 기회가 연결을. 되면 가르쳐야죠. 예. 아, 그래서, 예. 욕심이지만 정말 네. 우리나라 전통 음악 모든 걸 한번 가야금을 한번 쫙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네. 김해가요 연주단 이제 갔을 때 가야금만으로 그때 요즘 유행하는 그 프론티어라는 곡을 가야금만으로 편곡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네네네. 깜짝 놀랐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작업을 하실지 네.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음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연주자가 있는 음악 물론 이제 뭐 정악이나 산조까지도 사실 이제 예전에 선생님들이 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이잖아요. 이제 그런 음악을 연주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지영의 음악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비슷한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예, 아니, 산조를 짜셨다면서요. 짰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창피하긴 하지만 그냥 네. 아마 가야금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산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재미 삼아서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국악방송에서 그 이지영의 세 가지 빛깔 산조라는 타이틀로 이제 음원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하는 김병호 산조, 서공철 산조, 그리고 이제 제가 구성한 이지영 간단한 산조, 산조를 예.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삼중주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조 한 20분 정도 녹음하고 있는데 사실 이지영의 산조라고 하기에는 너무 창피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어 서공표 산조나 김병호 산조 이렇게 집에서 연습을 하면 정말 가락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저도 짜봤으니까 이렇게 좋은 가락을 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어려운지, 제가 진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천재시구나, 선생님들이 다 천재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이렇게 좋은 가락이 있는데 내가 짜서 뭐 하나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이제 이지영 씨만의 21세기 산조를 만드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네. 가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빨리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많은 활동을 하려면 정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될것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아, 저는 많이 자요, 아, 선생님. 그러세요? 네. 예, 오로지 가야금을 사랑하고 가야금과 함께하는 이지영 씨와 얘기 나눴는데요. 혹시 이제 가야금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가야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2000년 넘게 오랜 역사를 가진 정말 우리 악기예요. 그리고 정말 비단실을 자기 손 피부로 정말 살갑게 뜯는 그런 사랑스러운 악기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이런 가요금이라는 악기가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저에게는 이지영 교수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